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전을 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 중 하나가 성전 건물의 웅장함에 감탄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 때부터 시작된 증축 공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성전 건물 이외에도 수많은 부속 건물들이 엄청난 위용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런 제자의 감탄이 결국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인정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감탄한 성전이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후 제자들은 다시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5절부터 시작하여 37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단락을 매일 성경은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3일에 걸쳐서 묵상합니다. 이어지는 3일간의 묵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전조 증상이 있습니까? 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인 성전 멸망의 전조 증상과 연결되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먼저는 5절부터 8절까지이고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5절 주의하라와 9절 조심하라로 번역하였고 새번역 성경은 둘 다 조심하라로 번역합니다. 실제 헬라어 성경은 5절과 9절에 있는 블레페테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대답이 너희는 주의하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인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첫 번째 것은 다른 사람들의 미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전이 멸망할 것의 전조 증상에 대한 대답인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다른 민족의 침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나라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누군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위기를 맞서 싸우려 할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나라를 세워 구원할 사람, 즉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이 점을 암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스스로 그리스도라 자청하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 자청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는데 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말하고 있듯이 유대인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뜻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유대인이라는 민족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유대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혼동하여 생각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전이 멸망할 때 외부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그리스도라 혼동할 여지는 언제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의하라는 말씀은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은 유대교의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는 것과 세상의 권력 앞에서 재판을 당하는 것들을 암시합니다. 제자들이 조심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 되돌아올 박해와 핍박,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5절과 9절에서 동일하게 사용한 헬라어 동사는 블레포인데 그 의미는 보다입니다. 보다라는 의미를 살려서 5절부터 13절까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유대인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살펴봐라. 눈앞에 닥친 전쟁으로 인해 그들을 왕이 될 사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제대로 그들을 보고 판단해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살펴봐라.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미리 포기하지 마라. 두려움이 너희를 잡아먹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끝까지 견딘다면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전 멸망의 전조증상으로서 전쟁의 상황을 암시하셨습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고대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재난의 시작일 것입니다. 아울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그러한 제자 역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뚜렷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마주대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듯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하심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후에 세상을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두려움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성전의 위용만 보고 그 뒤에 숨겨진 강도의 소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바꿀 왕이 되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왕 대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의 두려움이 앞을 가려 세상을 향해 용기 내어 살라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위에서 살펴보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